전략 알아봅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연결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700선 코스피 지수 좀 지지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봤었는데요. 안간힘을 쓰곤 있습니다만 참 위태위태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코스닥은 920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면 이번에는 전일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피크아웃이 아닌 재차 우려감이 있고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환율을 상승시키는 원화 약세를 자극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충격에 비하면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우선 수급적인 면을 본다라면 개인들이 매수로만 주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의 매도폭이 커서 그렇지 연기금에서는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폭을 외국 기관들이 조금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27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음 주까지 좀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중소형주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콜 매수 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한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하락세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은 순환매 장세로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보자. 오늘 장에서도 비료주들, 뭐 사료주들 움직이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좀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좀 모멘텀이 좋은 섹터 쪽과 흐름들, 뉴스가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모센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개발하고 있고 전장 모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이 무선 충전 도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주로서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76% 좀 조정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만 다음 주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본다라면 이 종목 접근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9,500원에서 18,500원 사이 좀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21,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잡아보신다라면 현재 시장 조금 어려운 장세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시기에는 충분히 여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 공략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흐름인데 목표가 21,000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